안녕하세요. 저는 17년간 대학에서 일반화학 과목을 강의하고 있으며 화학 관련 수업 강의를 하고 있는 이지현입니다. 위험물 산업기사 시험 과목 중에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운 과목이 일반화학입니다. 일반화학 과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다른 자격증의 합격률과 비교하면 합격률이 꽤 높은 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는 취득이 조금은 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1개월에서 최대 2개월을 투자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공자는 더 쉽게 합격할 수 있겠지만 시험 난이도나 학습량을 본다면 비전공자도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집중하면 충분히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카페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곳에서 기출문제 해독만으로 합격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기출문제 해독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만으로 최종 합격까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필기시험은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필기시험 합격이 아닌 최종 합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필답형으로 진행하는 실기시험에도 합격해야 하는데 실기는 풀이 과정과 정답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출 해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출 문제를 보기 전 이론을 먼저 학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위험물 산업기사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과목이 따로 정해져 있지만 사실 필기와 실기의 이론은 거의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론은 필기와 실기를 동시에 준비한다라고 생각하고 기출 이론을 먼저 정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를 해독하면 습득력이 훨씬 좋습니다. 기출 문제는 5개년 정도 반복해서 보면 최근 출제 경향을 모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출 문제 해독 단계에서는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는 과감히 패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제 시험 출제 비중을 보면 기출문제 40%와 변형된 기출문제 40% 그리고 고난도 문제 20%의 비율로 출제됩니다. 기출문제와 변형 기출문제만 잘 풀어도 80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문제는 과감히 패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실기시험은 주관식이기 때문에 손으로 많이 써보아야 합니다. 문제를 풀 때 직접 손으로 풀이 과정과 정답을 모두 써보세요. 반복적으로 풀이를 손으로 쓰면서 연습을 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컴팩트한 강의 분량입니다. 이론과 최신 기출 문제 중심으로 합격에 딱 필요한 만큼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는 필기와 실기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학습으로 필기와 실기를 동시에 준비해서 동차 합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최근 5년간의 기출문제 복원을 통해서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회차 기출 해독과 핵심 정리를 통해 해독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저와 함께 열심히 하셔서 최종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 얻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수업 때 봅시다.